쫓아왔어? 근데 보통 애들이 아니라 보통 애들이 아니라 강화됐어. 강화됐어? 무시무시한 친구들이야? 알겠어. 한 명은 아닌데 한 명은 크다 작다 상관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크다 작다 상관없이 그냥 때리는 그렇게 앉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 머리 다쳐. 헤이, 그래서 가까스로 따돌리고 왔구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의 기분,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지 물어볼 때 쓰는 거. How about you? 그거 뭐, how? How about you?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한번 들어볼까? 이거 몇번 정도 따라서 읽어봤어? 이거요? 말한 한 번? 한번 말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말하기 테스트에서 자꾸 틀리는 것 같은데, 지우야?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그래.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그래.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How? How about feel? 이래요? 다시 한번더 들어봐야 되겠네.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뭐래? How do you feel? 뭐라 그런다고요? How do you feel? 이러네요. How do you feel? How는 무슨 뜻이에요? How do you feel? How는 무슨 뜻이에요? How do you feel? 어떻게? Okay. How는 어떻게? 또는 어떤? 뭐 이런 뜻입니다. How는 어떻게? 어떤? 그 다음에 feel은 무슨 뜻이야? Feel. 느끼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선생님이 전에 이런 얘기 한적 있어.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비도 아니고 두가 숨어 있다 해서 두가 무슨 뜻이길래 두가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다시 속에는 두가 숨어 있어요. 두가. 그렇습니까? 두두두두두두두두. 있어? 오케이. 그래서 Do you feel 말고 you feel은 무슨 뜻일 것 같아? You feel. 너는 느낀다. 너는 느낀다. You feel. 너는 느낀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느낀다가 필요해. 너는 느끼니? 라고 묻는 말이 필요해. 오케이, 그래서 영어에서 묻는 말을 쓸때 여기 하다시 속에 있던 줄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Do you feel? 하면 묻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you like가 묻는 느낌이 들어? Do you like가 묻는 느낌 들어? Do you like가 묻는 느낌이 들지?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이 do you feel 하면 묻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어떤 기분이 드니?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그렇죠. 여기 턱이 이렇게 받쳐져 있으면 발음이 잘안될것 같아. 한번 더. How do you feel? 그렇게 How do you, 거봐, How do you feel? 이러잖아. 이렇게 feel 하면 feel은 이렇게 쓰고요. 이거는 과일 같은 거 껍질을 벗기다니까 How do you feel? 하면 너는 껍질을 어떻게 벗기니? 이런 뜻이야.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뭐라고요?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맞습니까? 오케이, 안에 잠깐만요. 기분이 어떤 얘기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 Which,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나는 슬픈 기분이야. I do sad. 뭐라고? I do sad. I do sad. 오케이. 자, 지호야. 이제 문장 같은 거 읽힐 때한번쭉 하고, 알았어? 한 번만 하고 끝내지 말고, 나중에 좀 다른 거 하다가 한번더 문장 말하기 연습하고요. 또세번 연달아 잠깐만 이렇게 생각하면 한번더 말하기를 차라리 그냥 한번더 말하기를
아, 그럼 지호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할 거야? 알았어.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 안할 테니까 대신 말하기 테스트를 잘할수 있도록 네가 여러 번 연습을 좀 해와. 알겠지? 알겠죠? 지금 선생님이 세 번 연속으로 지금 문장 말하기가 잘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한 번만 연습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한 번만 연습해서 연습이 조금 부족해요. 근데 연속해서 계속 연습하면 지겨워. 그러니까 뭐한번 연습하고 딴거 하다가 또한번 연습하고 자는데 두번 연습하고 쉬다가 딴거 연습하는 식으로 나누어서 알겠습니까? 하자. 오케이.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I feel sad. I feel sad. 뭐라 그래요? I feel I, 그렇죠. I feel sad. I feel sad. 오케이. 뭐라고,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How do you feel? 이라고 물었잖아. 그렇지? How가 어떻게, do you feel? 너는 기분이 드냐? 어떤 기분이 드냐? 라고 물었더니, 이제 이거는 I로 바뀌, 대답할 때 I로 바뀌지. 그렇죠. 너는 기분이 어떻냐? 그러니까 나는 어떻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you가 I로 바뀌지. 그 다음에 to가 다시 feel 속으로 들어가니까 묻지 않는 문장이 되었지. 그렇죠. I feel 하면 나는 느낀다 이 뜻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I feel.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 뭐? sad.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가 될수 있다? sad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sad의 뜻이 슬픈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이란 뜻이죠. 어떤. 그렇죠? how에 대한 대답으로서 어떤 식을 쓸수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어떤 기분인지 묻고 어떤 기분이라고 대답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How do you feel? 했더니 슬프니까 뭐라 그래요? 슬픈 기분 드니까 뭐라 그래요? I feel sad. 그렇지, I feel sad 라고 하는 거지. I feel sad. I feel sa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넌 어떤 기분이니? How 너는 어떤 기분이니? 이 말은 너는 어떻게 느끼니?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How do you feel? 그렇죠, How do you feel?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는 어떤 기분이니?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너는 어떻게 느끼니? 어떻게 느끼냐는 말이 기분이 어떤지 묻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의 뜻이 뭐라고요? 어떻다? 어떻게 또는 어떤 이란 질문이라 했죠. 그 다음에 feel은 무슨 뜻이었더라? 뭐라고 정확하게? 느끼는? 느끼다라고 했죠. 느끼다. 그러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하다시 안에 뭐가 숨어 있다가? 두가 숨어 있다고 했죠. 두의 뜻이 뭐길래? feel 안에 두가 숨어 있어. 두의 뜻이 뭐다? 바다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eel 안에 두가 숨어 있고 묻는 문장 만들 때 이렇게 앞에다가 you feel 하면 너는 느낀다지만 do you feel 하면 물음표를 쓸수 있는 묻는 말이라고 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는 기분이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오케이. 이번에는 배고프대요.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해도 돼. 근데 I am hungry 하고 똑같은 뜻으로 나는 배고픈 기분이 든다라고 하고 있지. 여기에 나는 배고프다 그래서 나는 배고픈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했어. 난 배고픈 기분이 든다 그랬죠? I am feel hungry. 자, 지금 지호가 말한 I am feel hungry는 어딘가가 틀렸어. I feel hungry. I feel hungry. 뭐라 그래요? I feel hungry라고 그러죠?
feel hungry라고 얘기하죠. 자, 지호는 뭐라고 그랬어? I am feel hungry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왜 틀렸지? 왜 I am feel hungry가 아니고 왜 I feel hungry지? 오케이, 또 설명할게. 이제 네 번째 설명이다, 지호야. feel의 뜻이 뭐라고? 느끼다. 무슨 시야? 하다 시죠. 그러면 여기에 am은 무슨 동사인데? be 동사인데 하는 일이 뭔데?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거나 어떤 것을 것이다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여기 벌써 하다 시가 있는데 얘는 도대체 왜 쓰는 거야? 나는 배고픔을 느끼다이다. 나는 배고픔을 느끼다이다 이럽니까 너? 나는 배고픔을 느끼다이다 이래요? 나는 배고픔을 느낀다 그래. 나는 배고픔을 느끼다이다라 그래. 가끔 말티만 다이다. 부를 때도 있어요? 영어에서 정상적인 문장, 맞는 문장을 얘기해야 될 때는 I am feel hungry가 아니고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됐다? I feel hungry라고 해야 되겠고 I feel hungry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I am hungry하고 똑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I feel hungry. 뭐라고요? I feel hungry. I feel hungry. 오케이. 그래서 너 기분이 어때?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뭐라고요? How do you feel? How의 뜻이 뭐라고? 오케이. 정확하게 끝까지 익혀야죠. 선생님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또는 어떤 이런 뜻이 있어요? feel은 무슨 뜻이었더라? 느끼다. 무슨 시니까? 하다 시니까 안에 뭐가 숨어있고 feel 속에 뭐가 숨어있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가 숨어있고 또 얘기한다. do. do의 뜻이 뭐라서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다 시인 feel 속에 do가 숨어있다가 묻는 말을 만들 때 이렇게 do you? 하면 묻는 말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너 기분이 어떻니? 뭐라고요? How do you feel? 오케이. 난 슬퍼. 난 슬픈 기분이 들어. I feel sad. I feel sleepy. 잠깐만. 선생님이 잘못 썼구나. 졸린 기분이 든다는 거야. 미안합니다. I feel sleepy. 선생님이 고쳐놓을게요. 됐습니까? 난 졸린 기분이 들어. I feel sleepy. 됐습니까? I feel sleepy. 그럼 계속해서 어떤 기분이니?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아, 화가 났어. 화난 기분이야. I feel angry. I feel angry. 그렇죠. I feel angry. 응. I feel angry. 오케이, 그 다음. 너 기분이 어떻니? 어떤 기분이 드니?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라고 물었더니 나는 목이 좀 마른 느낌이 들어. I feel. 자, 이렇게 하면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해온 거야? 복습을 안 해왔다고 선생님 생각하는 거야? I'm thirsty. 그렇지. I feel thirsty. 이제 기억났네. I feel thirsty. 오케이. thirsty 한번 써볼까요? I 할 때문에 고생해서 기억하고 있네. I feel thirsty. 이번에는 고생하지 않고 맞춰봐. I feel thirsty. I feel thirsty. 됐어? 벌써 썼어? 오, 확인한다. I feel thirsty. 맞았어? 네. 와우, 대단한데. 잘했습니다. 그러면 시험 치고 패드 진행하도록 하세요. 오늘 독해야 단체가 아니고 이렇게